여행 가방을 끌고 팩을 메고 걸어가는 남자. 너무 힘들어 보이는 발걸음으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멈춰서는데 초인종이 울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 진섭과 영진. 진섭은 크게 놀라는데 뭔가 완전 서먹한 분위기죠. 부부는 눈치를 살피고 아주 야무지게 밥을 먹기 시작하는 남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이 소방이 이나가 진짜 좋아하던 건데. 이나? 이분들에겐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상황으로 봐서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군꽃이 했나 봐. 한국이 싹 피었던데. 장염에 설사만 하던 날에도 새끼 꼬박 챙겨 먹던 거. 이 어색함은 뭘까요? 곤히 잠든 이 남자의 이름은 심정우. 오, 이뻐. 그는 사랑했던 여자 이나의 꿈을 꿉니다. 행복한 미소를 띠며 눈을 뜬 정우의 눈에 보이는 이나의 사진. 정우는 혼자라는 슬픔에 흐느껴 우는데. 다시 말해봐. 당분간 여기서 지낸다고요. 왜? 근데 이건 가족의 대화라기엔 조금 이상하죠? 진섭과 정우는 출근을 합니다. 왜? 자, 아버지, 저 가는 길에 저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타. 네, 감사합니다. 텅 빈 방을 둘러보는 영진. 아니, 저 그 주소만 좀 변경하려고요. 네. 이사해? 네, 했어요. 어디로요? 처가로. 처가? 정우가 간 곳은 사랑하던 이나의 집. 퇴근한 정우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내가 먹고 싶은 말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아버지,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면요 잠을 못 자요. 막 혼자 있으면 막 기분 무섭기도 하고. 잠깐만, 저 전화 좀 받고 정우와 이나는 결혼을 했고 이곳은 이나의 집. 그런데 그녀는 이사를 해갖고요. 네. 아니, 그 무슨 배달이지?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결혼 1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나는 결혼식 당일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가족들은 그날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정우의 대학 동기이자 형수인 지연은 정우를 집에 데려가기 위해 술을 왕창 먹입니다. 아, 내가 오늘 선물을 하나 받았거든. 심정우와 이나의 결혼 1주년을 축하합니다.
너 결혼기념일이라 결혼기념일. 근데 그날이 이나 기일인데. 이나. 일어야! 일어야! 아, 됐어. 너 진짜 술 안 마셨어? 정만 했지. 두 집안에 평화가 달린 일이다. 이거 묶어줄까? 어따 갔다 팔아먹어도 모르게 생겼다. 그럼 조심히 가고. 응. 연락하고. 응, 갈게. 고마워. 어, 연락해. 일단 작전은 성공을 하는데. 빨리 내려. 정우가 사라진 이나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오랜만에 아빠랑 한잔할까? 오케이. 나 이나한테 가야 돼! 누가 인마 우리 집으로 간다고! 하지만 정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데. 너희 나한테 돌아갈래! 결국 다시 이나의 집으로 오게 된 정우는 꿈속에서 이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정우야! 심정우! 아! 왜? 차렸을 때 보고 내 마누라 귀찮게 하지 말고. 자, 아버지. 저 나가실 때 방문 좀 닫아주세요. 진섭은 정우를 깨워 함께 아침 운동을 나갑니다. 사내 놈이 툭하면 통곡해. 제가 무슨 통곡을 했다 그러세요. 네가 흘린 눈물만 아주 한강이야. 그 사람이 살면서 평생 흘리는 눈물의 양이 대략 한 70리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70리터면 보세요. 한 이 정도의 양이 될 텐데 구성되거든요. 아! 아우! 아우! 아버지 나 여기 피나는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빵집에 들른 정우와 진섭. 빵 같이 해도 돼. 32,500원입니다. 그런데 계산은 누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한 명 늘었는데 식대가 두 배로 든다. 제가 한참 먹을 때라 그래요. 있는 동안만이라도 생활비라도 좀 되지, 응? 아직 안 돼요. 일단 뭐 전세라도 빠져야 되지. 요즘 부동산이 너무 안 좋아갖고 할 수가 없어. 뭐? 왜 뭐? 말해봐. 뭘요? 이나도 없는 집에 눌러앉으려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휴. 정우가 이나의 집으로 온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는요. 제가 나가서 혼자 살거나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또 결혼 이야기를 꺼낼지도 몰라요. 이런 일 안 끊으려고 했는데. 당연하지. 엥? 결혼해야지. 너 이제 겨우 29이야. 무슨? 에? 결혼을 또 하라고요? 싫은데요? 어? 왜 결혼을 안 하는데? 왜? 어? 아, 그게 지금 장인이 사위한테 할 소리예요, 그게 지금? 장인. 그러면 장인을 장인이라 부르지 마. 아저씨라 부를까, 아저씨? 뭐 솔직하게 말해. 도대체 우리 집에 들어온 저희가 뭐냐? 저희라니? 아, 우리 재벌집도 아니고 뭐 뜯어먹을 게 있어야 내가. 야! 소란스러운 아침이 지나고 점심시간. 정우가 과외시키던 학생이었던 체리가 찾아옵니다. 누구? 저 체리입니다. 한체리요. 아, 그래, 체리. 어, 기억하시네요. 어, 그래, 체리야. 어. 저랑 점심 먹어요. 점심? 안 돼, 나 여기 오늘 일행이 있어. 뭐 이러 어디 갔어, 일행.
근데 체리는 왜 정우를 만나러 온 것일까요? 선배님, 제가 선배님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헐, 이게 무슨...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라고? 그 선배님이 제 과외 선생님일 때부터 제 첫사랑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제가 선배님 덕질을 얼마나 해댔으면 지현 선배님이랑 이나... 그 이나 언니가 저 결혼식에도 초대해 주셨잖아요. 혹시 자기가 도망가면 얼른 선배님 책 가라고. 기억나는 거 같네. 얼마 전에 지현 선배님이랑 연락이 닿았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은데, 그런데 전 지금도 선배님이 너무 좋습니다. 밥 먹다 사랑 고백을 받은 정우. 언니, 안 들었어요. 아유, 배고파. 내가 퇴근한 정우를 기다리고 있는 세 사람. 우리가 불렀다. 그 똥 씹은 표정 좀 좀. 테리양도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아닙니다. 저는 진심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아니 뭐 우리가 더 고맙지. 이렇게 정우 여자친구도 보고. 너 일어나. 응? 아니 체리양 온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 잘 마셨습니다. 정우는 체리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야, 너 집이 어디야? 목동입니다. 저 기사님, 저 목동으로 부탁드리고요. 잔돈은 괜찮습니다. 네. 체리가 싫은 거니? 결혼이 싫은 거니? 둘 다 싫은데요. 왜? 왜 싫은데? 아, 그렇게 좋으면 아버지가 하시든가요. 뭐? 결혼을? 에이, 아 좋겠다, 두 번 하면. 이? 이나가 있는 곳을 찾아간 정우. 꽃 한 송이와 편지를. 그곳에서 우연히 체리를 만나게 됩니다. 야, 너 뭐야?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저 지현 선배님이. 양지현 진짜 씨. 야, 나 오늘 여기 오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저도 선배님 오시는 거 몰랐어요. 그냥 이나 언니 보고 싶어서 지현 선배님께 이나 언니 계신 장소만 여쭤봤습니다. 누군 이 침대가 아니면 잠이 안 오고. 누군 이 침대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잠깐만! 아버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에? 가지고 가, 네 집으로. 에? 세상 가장 행복했던 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자와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의 묘한 동거. TVN 단막극 드라마 스테이지 2020의 두 번째 스테이지 아내의 침대였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 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 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 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 클릭.